구독, 좋아요.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.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. 삼성생명. 아유, 월남전에 가서 정말 그렇게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 땅에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할 때 누님의 노래 또 누님의 그 위문 공연 이런 것들이 잠시나마 정말 큰 위안이 됐을 것 같고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.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도 뭐 유명해지신 다음에는 각종 행사에 VVIP들 행사에 많이 초대받아 가셨잖아요. 김세린 하면은 파티 가수. 파티 가수 맞아요. 청와대 가수. 역대 대통령들 앞에서 다 노래를 하신 걸로 인터넷에 기록이 있던데요. 박정희 대통령, 네. 전두환 대통령, 노태우 대통령. 그 셋만 하고 김명삼 대통령은 뭐 앞에서 노래한 적이 없어 만나기는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래는 안 하고 청와대 가서, 갔었고 근데 내가 청와대에 제일 많이 갔을 때는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 그 박 대통령 할 때는 갔는데 큰일 날 뻔했지. 화면에서 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으세요. 괜찮아. 얘가 놀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얘기 나오니까. 나는.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파티가 많았어요?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했는데 그때는 뭐 그 청와대 사람들도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하는 거에는 뭐 딴 거 없잖아. 근데 그것도 파티도 아니야. 그냥 이런 방에서 밥 먹고 그냥 술 한잔 하는 거지. 근데 그게 이제 내 인생에 종점 찍을 줄 몰랐지. 종점 찍을 뻔했지. 왜요? 거기서 이제 박 대통령이 내 무작위 팬이더라고. 그래도 내 노래를 갑돌려 갑승이를 말이야. 1절서부터 3절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밖에 못 봤어. 아, 박 대통령이? 그 노래를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알더라고. 그리고 이렇게 헷갈리거든. 모르는 척, 안 그런 척. 뭐. 맞아요. 가사가 좀 헷갈리죠. 되게 헷갈려. 이 3절이 다 틀려서. 근데 그 안 헷갈리고 다 하더라고. 노래 부르는 내 앞에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. 그 정도로 날 우리나라 국보라고. 그분이 국보라고 날 칭호를 해준 거야. 그래서 내가 국보인 줄 알았지. 어린 나이니까 19살 그렇죠. 때 청와대 가는데 우리나라 국보라고. 거기에 이제 외무부 장관하고 뭐 몇 분 앉아 있었는데 아, 예, 그렇습니다. 뭐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자기 우아기를 벗어서 나를 걸쳐주더라고. 그러니까 아, 영광을 알라고 각하께서 우아기 가지고 서 이보게 자네 그 지갑 좀 주게 그 지갑 그 둘 다 지갑 주더라고. 거기서 돈 꺼내서 날 주는 거야. 다 꺼내서 현찰 그때 현찰이잖아 전부. 그래서 나 가지라고 주더라고. 그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. 큰 돈이었지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아,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갑 내놓으라는데 싫습니다.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. 아, 그럼. 아, 그것까지는 좋았어.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산을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공연이 있는데도 뭐 그때 공연 있어도 청와대 뭐 얘기를 하면 뭐 꼼짝 못할 테니까 그래서 나 그럼 공연 어떻게 해요? 그건 걱정 말라고 그래서 얘기를 자기들이 뭐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갑자기 캔슬 놓고 부산으로 나는 갔지. 갔는데 이제 각하 오신다고 그래서 갔는데 못 오신대. 왜 그래요? 그랬더니 뭐 지만이가 따로 왔대. 아, 그러니까 일부러 지만이를 딸려보냈구나. 이제 그
생각이 들더라고. 아, 그 저 유경수 여사께서. 그리고선 이제 서울 왔는데 내가 KBS 텔레비를 갔어. 공연 때문에. 오늘 방송 없대. 그래서 어. 왜요? 오늘 있잖아요. 그랬더니 난 그분 잊어버리도 않아. 이름도 한정진 씨라고. 그 음악 부장이었어. 경상도 분인데 키가 굉장히 컸어요. 안 잊어버리는 거야. 한정진. 네, 오늘 공연 못한다. 노래 못한다고 해서. 아, 왜요 선생님? 그랬더니 아이 참. 이 말이다. 가방 그대로 갖고 남산 다방 있었어. 남산 다방 KBS. 거기 있었죠. 네 거기가 이끌래. 네 이따가 네 너무 안 돼서 내가 얘기 좀 해주려고 그런다. 예 알겠습니다. 나는 이제 완전 이제 긴장이 된 거지. 그렇죠. 이거 뭔 일이 있구나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우두커니 근 두 시간을 기다렸어.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분이 나오시더라고. 내가 10시에 방송 못 갔거든. 그때 오셨어. 너 말이다. 예.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일체 어디 가서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. 절대 발설 안 하는 걸로 너 약속하면 내가 얘기해 주고 그처럼 나 내 말 못 한다. 네가 너무 안 되고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런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. 진짜 발설 안 하는 거지. 네. 네 이제 노래 못 한다. 어이고. 왜요? 너 대통령 부인이 너 밉봐가지고 용여사가 지령 내려왔대. 나 쓰지 말라고. 출연시키지 말라고. 응. 너는 이제 너는 영원히 못한다. 야. 그거 듣는데 앞이 안 보이고 하늘이 노랗고. 내가 이거 어떡하니 이러고 앉아 있었어 그냥. 뭐하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지. 아니, 막 그때 막 꽃봉오리 막 그렇죠. 피는데. 그리고 난 간다. 그리고 가신데 간다고 한데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어.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. 갈 데가 어디 있어 내가. 약국으로 갔지. 약국에 가서 약을 약국마다 다니면서 그때 약국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. 옛날에는 네. 오만큼도 주고 오만큼도 주고 막 그냥 약을 모았어. 수면제?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을 수 있다. 이제 술도 먹을지도 모르잖아. 일단 빨리 퍼져서 죽으려고 소주를 한 병을 샀어요. 약 이만큼하고. 그 집으로 갔지. 이제 발설을 하지 말라니까. 얘기도 못하고. 말도 못하고. 나는 이제 이 세상 떠납니다. 그 말밖에 쓸 게 없는 거야.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. 그 약을 틀어놓고 그냥 막 억지로 이제 소주를 딱 들이켰지. 그리고 나는 이제 간 거야. 나중에 보니까 병원이야. 그러니까 그게 수면제가 안 죽더라고. 아니 수면제 먹으면 무조건 퍼져서 죽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은. 노래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건데 꽃봉오리 피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 끝나는구나. 그리고선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. 이유락 씨라고 정보부장 그 당시 그땐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거였어. 그렇죠. 내가 처음에 청와대 갔을 때는 김형욱이라고 정보부장이었어. 아, 그 사람 말이야 인상도 더럽고
불독구 같은 게 가지고 얼마나 나를 그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겁을 줬는지 몰라. 아, 무섭더라고. 니는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도 응? 사라질 수 있다. 그렇게 겁을 주더라고. 그냥 그 사람 아주 인상이, 내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. 근데 얼마 있어가지고 유랑 씨가 정부장이 된 거야. 근데 유랑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. 이 세상에서 가수는 나밖에 없어. 노래 너무 잘하고, 또 애교 많고, 싹싹하고, 인사성 바르고, 얼굴 이쁘고, 다 갖췄잖아. 나는 유락식 그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야. 그런데 내가 노래 못하게 됐는데 비서실장 이상열 씨가 전화가 딱 온 거야. 세나 씨, 이게 내일 모레 우리 이번에는 정보부장 집에서 하는데 시간 되지? 그래서 예! 나는 뭐 그거 전화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느낌을.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유락 씨가 정보부장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30대 재벌 방지 영유 신진 건설 그 30대 재벌들이 대단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한 번은 신진 회장 집에서 한 번은 이제 그 회장 집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누라도 오고 애들도 꼭 다 동원시켜.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돈 맺고 그러더라고. 그 애들은 애들끼리 친하게 놀고 시간을 갖게끔 해서 사돈 맺고 그렇게 하더라고. 거기에 이제 그 이우락 정보부장도 같이 있는 거예요? 그 사람이 회장이야. 아. 그러니까 요번에는 회장님 댁에서 한다 이거야. 그러니까 요번에는 조금 일찍 와야 되니까 자기가 차 가지고 갈 테니까 일찍 준비하고 기다리래. 예, 알았습니다.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망쳐! 소리를 지른 거야. 나 살았어. 영원히 노래 못할 줄 알았는데. 응.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더라고, 내 기분에. 그래서 이제 빨리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? 내일 모레가. 그 기다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오셨어. 이상열 씨가. 그 갔지. 가가지고 이제 지하인데 굉장히 커. 그리고 이 바텐이 있어. 나는 이제 그 바텐 있는데 그 옆에 방이 있더라고.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 부장님 오셨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. 그 바텐 앉아 있더라고. 바텐데가 있고.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여기 앉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앉았어. 요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에 앉았어. 나를 딱 다치면서 별일 없제? 경상도 말 무지하게 쓰거든. 세르나 별일 없제? 그 얘기 딱 떨어지자마자 내가 통곡을 한 거야. 별일 왜 없냐고. 노래를 못하게 됐는데 못하고 내가 죽었다 와서 화났는데. 막 이러고 우는 거야. 놀래가지고 와이러노 막 그래. 그 내가 어린 나이에도 얘기는 해야지. 나 이제 노래 못하게 됐어요. 대통령 부인 윤여사가 나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못하게 질투해가지고 막 이러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벌써 알아들었어. 울면서 막 그냥 콧물, 뭐 눈물 막 나오는데. 그런데 가만히 듣더니 이 부장 이리 온나. 그러니까 방에 있다가 나왔어. 이 세르나 얘기 뭔 얘기인가 듣고 내한테 보고해라. 그리고 저 화장 울어가지고 화장도 이제 화장 고치고 사람들 곧 오니까 준비하고 오늘 열심히 노래나 잘해래 그러더라고. 그리고서 이제 방으로 가서 화장 이제 고치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?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그분이.
비서실장이 아 정보부장의 비서실장 이상열 씨. 아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고 우리 어른이 누구신데 걱정 말고 오늘 노래나 열심히 잘하라고 내가 그 30명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팁을 주면은 수표를 줬어. 그 재벌 총수들만 모인 거잖아. 그렇지. 그 뭐 정 뭐 최 다 그런 사람들이야. 여기 한국 그 회장도 그 왔을 때 그 지금 이제 아들이 회장이잖아. 그 사람은 옆방에서 젊은 애들끼리 놀고 그때 나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파티에 초청했지. 그 그때 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러냐고. 근데 그 한국 회장님 부부가 나를 참 이뻐했어. 가지고 돈 이렇게 옷 사입으라고 주고. 그냥 그때도 그냥 뭐 10만 원, 50만 원 큰 돈이야. 그렇죠. 근데 50만 원 누가 줬는데 이제 공연하다가 3회 공연 제일 첫 대가리 하고 여기 와서 하고 가서 마지막 해야 돼, 사회 공연을. 그랬더니 박재란 씨가 갔다 온 걸 알거든. 얼마 벌었니? 그래서 50만 원이요. 자기 빌려달래. 그때 50만 원 큰 돈이야. 내가 3만 원 그게 그렇게 컸는데. 그렇죠. 뭐, 내가 그때 공연할 때 하루 종일 해야 15,000원 받을 때야. 50만 원 이제 빌려달래. 뭐 하시게요? 그랬더니 자동차 샀는데 지금 내일 모레 나오는데 지금 어디서 돈이 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런다고. 그걸 물론 줬지. 지금까지 못 받았어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연 정지가 풀리셨어요. 그 다음에 야 내가 이유락 씨의 이 권력이 얼마나 세다는 걸 내가 그때 아는 거야. 그 다음날 KBS에서 전화가 10시에 딱 오는 거야. 그땐 나를 방송국에서 안 쓸 수가 없는 거야.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 아니야. 저 내일 모레 저 공연 출연 스케줄 있는데 되지요? 그래서 네. 그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풀려가지고 노래를 하게 된 거야. 야, 그 참 정말 이제야 말할 수 있다. 정말 오늘 이런 그 정말 그 30 시대잖아요. 30 시대. 30 시대야. 네, 그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듣게 됐네요. 야, 참.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죽었다 살아났고. 시작합니다. 좋은 소식의 시작. 삼성생명. 옛날에 이북에서 박성철이가 우리 한국에 처음 왔어요. 발랑 이유락 씨하고 박성철이 둘이야. 두 사람. 세레나 그래 앉아라. 그래가지고 박성철이 옆에 앉히더라고. 가수예요? 아 그러면 양산도 같은 것도 합니까? 네 알지. 얘가 그냥 신난 거야. 제일 교포가 나한테 진짜 홀딱 반한 사람이 있어. 그게 이제 야쿠샤 오야봉이야. 그래서 내가 공항에 나갔지. 어느 시커먼 차가 나를 납치를 하더라고.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제표 왔더라고. 오야봉도 제표 왔더라고. 그 사람하고 나 연애도 했어.